크네쇼, 북한 산성은 어찌 되었습니까? 동타전이 대왕폐하께 항복을 청했습니다. 동타전은 고구려군에 맞서 전공을 세운 충성스러운 장수이니 대왕폐하께서도 죄를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진당파 척결 대의에 찬동하는 군사들이 술천성에 집결하고 있다 합니다. 크네쇼, 술천성으로 가시어 이번 거사를 성사시킬 대책을 마련하시지요. 크네쇼, 지금의 병력으로는 설아벌로 진격하여 진당파를 척결하기는커녕 저들의 공세를 막아내기도 벅찰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자 전하와 내가 4만 백성들을 구제할 대의 명분으로 거병을 했거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를 모을 대책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버님! 고구려 밀정에 망리제 친서를 전해왔습니다. 유신국의 거병은 사만을 집어삼키려는 당 황제에 맞서 사만의 자부심을 지키는 위협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소. 고구려 조정은 유신공이 보여준 신의에 화답하기 위해 언제든 군사를 보내 거병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사만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유신공의 충정에 광영이 있기를 기원하겠소. 망례지께서 대학간의 답서를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망례지에게 전하걸. 나와 태자 전하는 조정의 진당파를 적결하고 국정을 쇄신하려는 뜻으로 거병을 한 것이다. 내가 고구려 군사를 빌려 거병을 성사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반역이 될 것이다. 만약 고구려 조정이 판단을 잘못하여 이번 거병에 군사를 보낸다면 그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 될 것이다. 나는 망리지와 약조한 대로 나당군의 고구려 진격을 막을 것이다. 망리지 또한 이번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신라 적정에 그 어떠한 도발도 자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망리지께 대각간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연계수문의 뜻을 물리치신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만 이 성주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 진당파에 맞설 군사들을 모을 방도가 걱정입니다. 신에게 해결책이 있으니 심력 거두십시오. 반역도당이 술천성에 집결하여 군사들을 규합하고 있다 합니다. 대각관과 연계수문이 내통하여 접경 지역을 봉쇄한다면 고구려 출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영부령은 술천성으로 출정하여 반란군을 격퇴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임문아, 너는 사비로 가서 그곳에 주둔한 병력을 이끌고 술천성으로 진격하라. 사비의 병력까지요? 내 단숨에 반란을 진압하여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고 당 황제와 약조한 나당군의 고구려 출정을 지킬 것이다. 함수 선생, 반란이 평정되면 대자 책봉을 새로 정할 것이니 조정 공론을 모아주시오. 어느 왕자분을 새로운 태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문이가 적합할 것이오. 대왕 폐하께서 사비에 주둔 중인 군사들을 술천성으로 진격시키라 명하셨소. 날이 박년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술천성으로 출정할 것이오.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당군 지휘부에 보고를 한 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